한국 모노크롬의 대가, 즉 단색주의의 대표 작가라 불리는 김태호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 마포 리서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신작과 아울러서 신작 판화, 입체 판화를 같이 전시하는 게 이 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노크롬은 1970년대 펼쳐진 한국 현대미술의 운동으로 이미지를 배제하고 한색 혹은 같은 계열의 색조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단색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박서보 선생님, 정상화 선생님, 하정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기법을 개발해서 서양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 현대미술을 이제 상당히 좋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5년간 작업한 김태호 작가의 최신작 15점이 전시됐습니다. 멀리서는 단색처럼 가까이에서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신비로운 작품들이 특징인데요. 특히 김태호 작가 하면 독특한 방식으로 그림 작업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물감을 쌓아 올리는 어떤 수양의 결과물, 그런 식으로 작업의 과정이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깎아내서 속에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색깔들을 크게 보면 한 색, 자세히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색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좀 입체해화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대가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실 모처럼의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